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의 집값이 많은 곳은 두배 이상 많이 올랐죠. 이 아파트 매입자의 40% 이상은 외지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지난해 39평형의 집값은 14억 원, 34평형은 12억 원으로 몇 달 새 두 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지난해 울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10.5%, 16.4%를 기록한 2011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집값 상승 뒤에는 외지인이 있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25,500여 건의 울산 지역 아파트 매입 건수 가운데 외지인 비율이 42.7%를 차지했습니다. 남구가 45.6%로 가장 높았고 중구 44.4%, 그리고 북구, 울주군, 동구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은 조선 경기가 하강이었잖아요. 그 하강 여파로 수직으로 내려갔는데 다른 광역시 가격하고는 개입차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 가격을 이분들이 아시더라고요. 대구부터 해서 경기도 서울 사람들 수문에 지금 이렇게 차트가 많아져. 수치지사 버렸어요. 그게 아니다. 수문 정도만 반찬 앉아가지고 볼펜 들고 있죠. 막 적고. 외지인들이 규제를 피해 몰려와 아파트를 사들였고 자극받은 지역 주민들이 가세하면서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이 좀 부진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실수요보다 여기저보리 먼저 치고 빠지는 식의 상황이 되면서 가격이 좀 더 급격하게 오른 배경이 되겠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울산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2,700여 세대. 올해부터는 외지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되팔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수요를 맞추기엔 부족할 것으로 보여 치솟은 집값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